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2020년 새해로 바뀐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가고 며칠 뒤면 곧 설 연휴입니다. 요즘 설 명절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명절 특수 대목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어제 저녁 모친과 함께 설 명절에 가족들이나 먹을 음식을 장만하려고 동네 근처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당연히 명절 대목 전이니 사람들도 많이 붐비고 분주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시장에 도착해서 한 바퀴 둘러보다 보니 정말 명절 특수 시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대용하고 한산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평일 저녁 시장 보러 갔을 때 정도의 분위기라고 보면 될 것 같더군요. 매년마다 경기가 나아지고 좋았던 적은 없었지만 이번 설 연휴 시장 분위기는 정말 역대 최악의 불황인 것 같았습니다. 자주 가는 정육점에 들러서 고기를 좀 사고 사장님 조금만 깎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직원들 여유도 없는데 무슨 사장님입니까?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이소 하시면서 진짜 남는 게 없는데 기분입니다 하시며 2,000원 빼주시더군요. 요즘처럼 이렇게 장사가 안 되긴 진짜 처음입니다.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임대료 인건비에 벌벌 떨면서 언제 가게를 접어야 하나 요즘은 고민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서둘러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고 다른 가게로 이동을 해서 설 명절에 먹을 생선과 야채도 구매를 했습니다. 물건을 사면서 요즘 경기 좀 어떠시냐, 명절 앞 대목 장사는 좀 되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번 설 명절의 경우는 명절 전이라는 특수 대목 장사 느낌이 전혀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장사가 안 돼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겠냐고 다들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중 한 사장님은 올해 들어 매일매일 하루 매출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애써 쓴웃음을 짓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어제 모친과 함께 명절 시장을 보러 갔지만 최근 많이 오른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그런지 설 명절 음식들을 많이 사고 싶었는데 막주업 담기가 살짝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설 명절 때보다는 음식들을 조금 적게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설 명절에 시장 보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알게 모르게 많이 오른 장바구니 물가로 인해 저랑 비슷하게 작년보다는 조금씩 적게들 구매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물가 상승 및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감소 문제는 각 가정들 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회사에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만 보더라도 요즘 경기 불황으로 인해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작년 설 명절 때 주문을 했던 명절 선물 세트 주량보다는 이번에 조금 줄여서 주문을 넣었답니다. 이렇게 각 가정이나 기업들이 불황으로 인해 소비를 조금씩 줄이다 보니 시장 및 자영업 사장님들 가게의 매출도 함께 떨어지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는 보통 식재료들을 살 때 대형마트보다는 주로 집 앞 근처에 있는 작은 소중형마트나 재래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가끔 대형마트를 가게 되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싸다는 이유만으로 필요 없이 사재기 하는 과소비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동네 슈퍼나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게 과소비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저희 집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소비 패턴을 바꾸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대형마트보다 특히 재래시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시장에 가면 마트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사람들 간의 끈끈한 정 그리고 그분들의 활력이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깎아주세요, 디스카운트도 할 수 있고 말만 잘하면 더 주시는 덤 서비스까지,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속에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한 번씩 새벽 시장도 나가보시면 정말 좋은 에너지와 기운을 많이 받고 온답니다. 그렇게 깜깜하고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과일 한 상자를 주문받아 주문한 물건을 소비자분의 차로 옮기고 있는 분들부터 새벽 일찍 경매받은 물건들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분들까지 다들 얼마나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들으신지, 이런 분들의 수고와 땀들이 헛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최근 들어 경기 침체로 인해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재래시장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장사가 안 되고 어렵다 보니 현재 많은 사장님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 대통령님께서는 경제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진정 이 말씀을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자영업이 잘 되어야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나라 경제도 조금씩 회복이 될 텐데 자영업들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민국의 앞날이 진정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가게 문을 열고 있어도 하루 종일 아무도 오지 않는 가게, 손님들이 언제쯤 오시려나 끝없이 기다리는 시간들. 저도 예전 7년 정도 자영업을 할 때 마지막 폐업 직전까지 느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 사장님들을 생각하니 영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쓸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중산층은 이리저리 세금 내느라 못 쓰고, 앞으로 이러다가 정부에서 세금으로 사람들 취직시켜주고 월급을 주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어제 제가 갔었던 재래시장의 분위기는 진짜 아니었습니다. 부디 앞으로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하루빨리 나와서 시장 경기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